안돼! 죽게 생겼어! 의철검에다가 황금감까지 끼고 있는 종이! 강하게 생겼다고! 안돼!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긴 개뿔! 키우지마!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라고!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워? 개소리하고 있네? 자, 신비엠을 빨리 주고요. 안돼!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워선 안돼! 일단 시나 조을 잃을 순 없다. 하더라 모래 폭포! 회시나 조을 잃을 순 없어요, 여러분들. 네, 회복을 시켜줍시다. 회복하는 선택으로 갑시다. 네. 네, 밑에 풍수사로 그냥 수송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조을 잃을 수 없어. 조웅의 무패 시나 깨지면 안 돼. 너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아니라고. 일어나 조 일어나라 조 눈을 떠라 자 눈뜨게 해주고요. 물을 계속 빨게 해줘야겠죠. 신비로운 물을 계속 잡아야 돼. 좋아. 아 매우 이지한데요 이 게임. 매우 유지하네요. 하우돈으로 누이라 누아 저는 재밌는데요. 안돼! 법정이 살아있어! 오! 와우! 막았어! 오케이! 잘했어! 역시! 황금갑옷 좋아! 오케이! 종! 기절 걸려있는 사람, 혼란 걸린 상태에서도 지금 레벨업이 되죠? 빵떡! 이거 빵떡 이거 곧 지나가냐? 빵떡은 여기서 대기를 해가지고 적들을 맞이를 해줄게요. 저리 꺼져! 와! 이걸 막는다고? 조식. 하더라 모래 폭풍! 점령당하면 패배하는 거 아니냐고요? 점령당하면 패배해요? 여기? 아군의 전멸이잖아요. 아군의 전멸이야. 패배 아니야.
생각보다. 그냥 정만 다 잡으면 돼요. 책사가 죽어야 되는 거지. 책사가 죽어야 되는 거지. 책사가 안 좋은데. 자, 물 계속 먹여줍시다. 물 딴 거 하고 있을 시간 없어. 물 먹여야 돼. 사마이한테 네, 물로 갖다 배를 채우게 해줘야 돼요. 아 진짜 사마이 물을 계속 마셔! 이라고 쉬고 있을 틈이 없어. 야 도움 죽겠는데. 앞으로 조금이건 싸움의 대세는 보인다. 그 정군산의 진을 빼앗기라고는 빨리 조준님에게 알려야겠다. 주공, 정군산의 진이 함락되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달려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정군산의 부대를 대화시킬 거 아니면 이들의 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견디게 할까. 싸움 계속해. 다 죽여. 원군 따위 없어도 견뎌내고 말겠다. 원군은 언제 도착하려는지 견뎌낼 수 있을까. 수비를 강화해라. 녀석들을 쫓아내라. 아하. 와 진짜 진우는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린다. 저분은 그냥 네 저 매기려고 그냥 방송 보는 것 같아. 여기 다 잡으면 옥새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 예전에 플레이했을 때 네 여기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몇 턴 안에 다 잡으면은 옥새 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태각을 알아봐. 가상 모드에서는 10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10턴 안에 적들 다 잡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옥새를 받아야지 전투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옥새를 받아야지 전투 더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 어차피 키울 애들이 정해졌는데 네. 전투를 더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죠. 전투를 더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스멜 엄청 세잖아요. 아, 뭐 다 빗나가. 근데 옥새가 더 좋아요. 옥새가 더 아이고 처음에 좋은 걸 갖다가 이제 퇴각시켰어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뒤로 빠졌어야 되는데 좋은 걸 못 빼가지고 네, 꼬였네요. 좋은 걸 뺐어야 되는데 좋은 걸 못 빼가지고 처음에 꼬였어요.
안 돼! 좀! 아! 자존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아니요, 그래도 옥새가 더 좋아요. 그거 포기해도 옥새가 더 좋아요. 그래도 옥새가 더 좋아요. 그래도 옥새가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새는 어떤 걸 주려고 하면 그 세 개보다 옥새가 더 좋아요. 좌절감을 키워버렸어. 다시 해야 된다. 아! 처음에 도망을 안 가가지고. 처음에 한 턴만 도망만 갔어도. 좌절감을 키워버렸어. 어떻게 좌절감을 키워버렸어. 아 진짜 와 좌절감을 키워버렸어. 네,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아 다시 이건 다시 할게. 이거는 네 다시 해야 돼. 다시 조홍이 죽으면 안 돼. 조홍이 죽으면 다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처음에 방덕자리에 허저 놓고 부인자리에다가 하우도는 놓고 부인자리에다 하우도 조비자리에다가 방덕을 놓고 자리에다가 신유 넣고 사나이 넣고 안총 넣고 유협을 넣자. 서양 넣지 말고 유협을 넣을게. 이렇게 하면 딱 되겠지? 어, 사마이가 왜 저기 있지? 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이렇게 자리 딱 이렇게 구성되면은 완벽해, 아니 근데 옥새 얻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네. 옥새를 얻으려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없어요. 저 그리고 네 저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경고했습니다. 아니 재미없으면 나가던가. 왜 저러는 거지? 자 일단은 모래 폭풍을 아 순유 자리에 사마이가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발끈하면 안 되는데 저런 거예요. 저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맨날 저런다니까. 맨날 저래요. 네. 맨날 저래요. 맨날. 봐두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맨날 저러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치? 일단은 방덕 여기다가 냅두고요. 회기 일단 사마이를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줍시다. 여기 붙일 수 있죠? 이러면은 모래
제가 뭐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번 판만 이렇게 하겠다는데. 꼭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겠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노래부터 또 써주고요. 원본 조조자 하다가 신조조자 하면은 모래폭풍이 그립다고요? 신조조자에는 모래폭풍 없어요? 일단 조음 바로 도망가고요. 허저도? 어? 허저 여기 못 넘어가나? 이쪽으로 못 넘어가나 본데? 하나 둘 셋. 이거 다 하려나? 먼저 그냥 이쪽으로 도망갑시다. 그럼 여기로 도망갈게요. 여기로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못 넘어가네 산에. 이 산 못 넘어가네요. 산 위로 빨리 올라갈 수 있게. 수가 있지. 흥미로운 물을 들어갈게요. 그리고 애초에 네, 세이브로드도 안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글귀를 쓰네. 재밌게 합시다, 다시. 일단 열심히 모래폭풍 써가지고 때려줄게요. 이거는 만총이 여기까지 못 올라오니까, 일단은, 여기로 왔다가 사마이 여기서 한 번 더 써야겠네요. 여기서 한 번 더. 여기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10턴이었나? 사실 모드는 이제 사실로 진행하면은 10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얘네들을 전멸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육세라는 아이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로 만들어서 열심히 해보고 있는 거예요. 폐기. 성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애들 레벨업은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어차피 이게 우리 팀 레벨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맞추면서 나와가지고 레벨 높은 놈들 패면은 금방 올라요. 나중에 가면 애초에 모래폭풍 쓸 구간도 많이 안 나오지 않나요? 나중에 가면 모래폭풍 쓸 구간이 애초에 많이 안 나오지 않나요? 지금에서나 이제 쓸만한 거지 다 쓰고 나면 여기서 쓰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모래폭풍 갔다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을걸요? 쓰지 않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다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사마이를 물괴를 치워줍시다. 초선 빨리 올라가. 초선 원래 지형 영향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산 올라갈 때는 왜 내 이속이 느려지죠? 그냥 불에서만 빠른 것 같은데. 지형에 따른 이동 페널티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는 게 거울 갑옷을 끼고 있어가지고 하우도는 웬만하면 자, 지금 도사가 허저를 잡으려고 오고 있죠? 네, 도사가 허저 잡으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거 허저가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 적들 움직일 수 있는 위치 보고. 아니다, 이거 패면 되려나? 잠깐 선행기 변경하라. 이거 도사 때리면 제가 죽겠죠? 터져가 못 버티고 그냥 터져버리겠지. 일단 조공 튀고요. 너무 조금씩 단다. 이 책사들을 빨리 죽여야 돼. 책사들 얘 죽었네. 오, 주는 게 가죽 장갑이야? 올라갈 수 있죠? 세기로 왔다가 사마이 초선이 올라올 수 있죠? 오케이. 아, 좋아. 이제 슬슬 죽을 때가 됐죠, 애들이? 슬슬 못 버티고 이제 죽는 애들이 속출할 거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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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 명 죽었고. 황사다 이제. 여기서 신비로운 물을 순유한테 한번 주고요. 그리고 또 신비로운 물, 신비로운 물, 사마의 물배 채워야 죽게 생겼죠. 대기하고 허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허저는 아마 자, 볼 때 이쪽으로 빤스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빤스런을. 악석. 누구 안 했지? 자, 이렇게 있으면 알아서 이제 또 다음 턴이 오면 또 미친 듯이. 와, 저걸 막네. 아, 저 국정이랑 책사를 죽여야 되는데 저 못해 죽이지.
저 어떻게든 잡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왔다. 책사 일단은 하우돈 네 거리 안에 왔죠? 네 들어왔죠? 혼내주도록 합시다. 이번에 배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저 자식 저기로 들어갔네. 아, 안 돼! 야,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너! 어, 이 자식, 저기 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으아! 자, 얘는 이제 바람에 죽겠죠? 바람에 아마 황사에 쓸려나가지고 죽을 거예요. 황사에 쓸려나가서 죽을 거고. 혈안기병 죽여버려. 조용히 하락할 때가 왔죠. 여기까지 로군 단념해라! 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아직 질 수 없다! 자, 조용히 일단은 마초랑 앞에서 혼내줘야 되는데 일단은 머리통 계속 써줍시다. 어떻게 되나? 뭐죠? 제발 저 책사 죽어야 돼. 저거 죽어야 되는데. 안 좋아졌네. 책사 이제 좀 있으면 죽죠? 3 남았죠? 3? 꺼져! 와! 이걸 막았어?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허조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허조로 왔다가 여기로 이동해서 앞석. 자, 여기로 여기 살짝 이동해서 앞석으로. 뭐야? 피 1밖에 안 달아? 직접 때릴 걸 그랬다. 괜찮아요, 뭐. 내가 봐줬다. 한 턴 정도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한 턴 정도 아마. 설마, 저것 때문에 못 깨진 않겠지? 아니겠지? 저 한 방 실수해가지고 못 깨는 건 아니겠지? 오, 야, 뭐야. 마초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얘네들 왜 이렇게 세요? 여기서 막고 있는 애들 되게 센데? 그러니까. 생각 1다는 거 저도 처음 봤어요. 어? 뭐야? 박사 이 자식. 어, 조은도 죽었죠? 당신의 끈 제압해야겠다. 와우. 저 자식 죽여야 되는데. 일단은 꺼져도 같이 그냥 참전을 해가지고 잡아주도록 합시다.
조조로 왔다 때려가지 잡아야겠다. 와 조홍이 마초의 목을 뱉다. 이런 지금은 아버님 원한 풀고자할 때가 아닌 것 같군. 퇴각! 조홍이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데. 아 도사 때문에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 모래폭풍 계속 날려주고요. 애들 다 죽을 때까지. 일단은 하나 잡아줬고 피가 170 남았으니까 아마 커튼은 못할 것 같고요. 커튼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물 계속 주고요. 하마 이거 먹방 BGM 되겠는데. 물을 진짜 미친 듯이 빨아대고 있는데. 물 진짜 미친 듯이 빨아대고 있는데. 네. 애가 괴로워하지 않고 있죠? 괜찮은 것 같아요. 덕으로 왔다가 위험이구만. 죽여버려. 이거 그냥 허정아 가가지고 이거 허정 안 죽겠지? 일단 식사 마무리 해주고 조용 이쪽으로 가서 조홍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이쪽으로 지나가서 뒤에 있는 도사를 갖다가 처리를 해줍시다. 아니 저기 죽어버렸네. 아 제발 치료 좀 그만해. 안돼! 다 저기로 들어가는 거 저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잡으라고. 자 이거 어떻게 혼내줘야지 잘 혼내줬다고 소문이 날까요. 일단은 계속 써줍시다. 계속 날려. 다른 다 죽을 계속 쓰다 보면은 결국은 내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계속 써줍시다. 아 근데 10턴 안에 얘들 다 잡는 거 진짜 엄청 빡센데. 이거 이렇게 계속 써내도 10턴 안에 잡는 거 진짜 빡센 것 같아요. 이렇게 써내는데도 네, 10턴 안에 잡는 게 진짜 거의 아슬아슬하게 잡을 것 같은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잡는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장압으로 갔다가 네. 걱정 못 움직이게 만들었죠? 아 허저로 못 때리네. 잠깐만 기
지경 이거 하우도는 죽여버려. 제발 한 대 더 때려라. 한 대 더. 이거 허저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슬슬 친구들을 잡고 위로 올라와가지고 도사를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로 안 가면은, 여기로 안 가면 저 도사를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도사 마무리 할 수 있게. 병, 저 뒤에 있는 애 때려줘. 뒤에 있는 애 제발 부탁이야. 뒤에 있는 애 때려 제발! 아니! 걔 때리지 말고! 이 멍청한 자식. 왜 죽을 짓을 해. 아! 저 왜 이렇게 약해. 와우! 와우! 세게 때리네. 미쳤죠? 안속다 대각이다! 네, 이런 애들 빠르게 다 정리를 해줄게. 이거는 계속 써주고요. 어? 좋지 않은데? 오케이, 도사 죽기 직전이죠? 저 도사 잡아야 돼, 제발. 제발 저 도사 죽어야 되는데? 잡아야돼. 다시 하기 싫어. 도사 잡아야돼. 저거 잡아야돼. 죽어라! 컷! 미쳤나? 미쳤나? 이러면 진짜 위험한데? 그러면 진짜 네 애매해지는데요. 와 진짜 이렇게 이게 안 맞냐? 말도 안 된다.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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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이러면 여기서 때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때려야지 데미지 많이 들어. 빨리 올라가가지고 잡아주네. 진짜 큰일인데? 별로 좋지 않은데요.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아요. 일단 저 위에가 문제야. 위에가 황충이 제가 여기 빠져나가면 황충이 여기로 들어가 버리겠죠? 이거는 한 턴 더 기다리는 게 그거 저 맹달도 잡아야 되는데 저거 맹달도 잡아야 되는데 저거 큰일 났네. 와 이거 못 깨겠는데? 10턴 안에? 다시 해야겠는데 이거? 이거 그냥 다 잡으면은 옵세 주는 건가? 가상이 아니어서 10턴 안에 안 잡아도 되려나? 가상은 10턴 안에 다 잡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고 그냥 빨리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돌아가시겠어요 진짜. 더 써주고요. 종으로 때려주고. 이거 설마 종 죽는 거 아니겠지? 오, 막았어, 막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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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옥선. 아냐냐냐냐냐냐냐냐. 그냥 들어가. 사실 모드는 그냥 전멸만 시켜. 아니! 그 호구정강한 짓거리를. 파운드는 여기 밑으로 내려왔고요. 아 이거 근데 예전에 10턴 안에 어떻게 깼냐고. 10턴 안에 깨기 엄청 힘든데. 10턴 안에 깨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 세이브로드 하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세이브로드 안 하면은 거의 불가능해. 아,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힐리를 쓸 필요가 없네. 각성이나 빨리 서로 가지자. 미친듯이 걸어대네. 야, 엄마! 엄마! 아하! 저버리기 성공.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죽여버려. 도사 잡고요. 이제 도사하고 맹달만 남았네요. 됐다 이 자식아. 초선으로 빨리 달려주고요. 이거는 방행을 써가지고 초선한테 그냥 빨리 달릴 수 있게 주고 초선으로 빨리 달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때리네. 얘는 명상 계속 써주고요. 상황이 이제 명상을 계속 써주면 됩니다. 먼저도 내려갑시다. 하마이로 명상. 와, 맹달 진짜 단단하다 지금. 졸라 단단하다. 슈가이! 와 뭐야 19밖에 안 달아? 어? 후선이 이렇게 약하다고? 맹달이 센건가? 지금 풀템 다 끼고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네, 관문 120%인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네, 와 진짜 딱딱하네. 명중률이 45%. 자 이거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와 이건 못됐다. 어? 야 뭐야 얘. 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마치 이거 강화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옛날 던파 같은 거 보면은, 네, 강화해서 막 찢어진 면 허리띠가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터트리고 한 다음에 실패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강화 확률 이제 낮은 것 같다. 딱 쓰면은 성공하죠. 이것이 바로 던파에서 배운 지식. 이런 못 해봤겠군. 난 퇴각하겠다, 퇴각! 적을 전멸시킨 것 같고, 오, 간신히 이겼는가? 어떻게든 지켜냈군. 자꾸 던파 얘기하시는데 던파는 하죠. 던파 안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마 다시 못할걸요? 오, 옥새. 옥새 나왔다. 대박. 옥새를 얻었다, 드디어. 드디어 옥새를 얻었어요. 이놈 유비! 설마 그 정도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을 줄이야! 주공, 우리 군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이 상태로는 계속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마이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일단 한중을 포기하고 허도로 귀환하여 태세를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어, 한수 없군. 허도로 귀환하겠어. 조조는 한중을 포기하고 호도로 철수했다. 미호 비밀동맹이래요. 그런데 사마이, 이대로 한종을 포기할 순 없어. 그래서 오로 움직일까 하오. 초기의 군사력은 얕볼 수 없어. 정면으로 싸워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책이 지나지 않소. 나루호도 소데스네. 소래대 초기의 시선을 오로 돌리게 하겠다는 말씀이로군요. 아, 그렇소. 오가 형주로 쳐들어가게 하겠소. 근거는 이미 형주 3군을 얻었으나 다른 군을 포기한 것은 아니오. 그래서 일단은 오와 비밀동맹을 맺을까 하오.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신이오. 누가 적합한지. 저는 만총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총? 예, 만총님의 성실한 인품이 이런 외교에는 유효하겠지요. 졌어! 만총! 만총 없는가? 만총 왔습니다. 응, 만총, 그대가 동맹의 사신으로 오해 가져왔으면 하오. 오입니까? 응, 동맹을 성공시키는 것과 동시에 형주 침공을 부추겨야 하오. 알겠소? 예,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부탁하오. 사마이! 형주를 지키는 조개 장수는 아마 관우였지? 예. 관우라 또 그 사람과 싸우게 되겠군. 형주를 지키는 자는 지용을 겸비한 명장 관우. 관우를 갖다 죽여버려야겠죠? 줘야겠죠?
것이었어. 끽끽끽끽 해주겠네요 이제. 간우의 반격을 다하여 거꾸로 번성으로 몰리고 말았다. 뭔데? 우금 이미 들었겠지만 조인과 만촌의 군대가 번성해서 관우에게 포위당했어. 그 사람들 관우는 관우에게 당할 수 없어. 그들은 당장 원군으로 실진하여 번성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당덕, 그대는 부장으로서 우금을 보좌하라. 예. 당덕님이라고요? 그렇소. 그게 뭐 문제라도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금님 아직 저를 완전히 신용하지 않는 것 같군요. 저의 신세를 아시니까 하는 수 없는 일이겠지요. 당덕, 그런 소리도 듣기는 하지만 나는 그대를 신뢰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번 원군도 그대에게 명하는 것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출진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공, 무엇이요? 저에게 이런 대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번성 구원은 이 목숨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저의 힘으로 완수해 보이겠습니다. 이거 플래그 세우고 있죠, 지금? 네. 이거 딱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네. 방덕 엄청 투덜대네요, 목배자고요. 어허. 가나라즈! 그러죠? 방덕! 공을 세우려고 서두르지 말라!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런 이런 흥분하고 있군. 전투는 냉정하게 싸우는 것.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 지금 방덕은 위험하다.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 아는데 네가. 관우는 굳세고 용맹하면서 지력도 있어. 냉정하게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야, 관우가 지력 있다고?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방덕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진 않겠지. 우금에게 방덕아 말리도록 명할까? 방덕 너무 무리하지 말라. 나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다. 황일대검하고 사모가 이득 아니냐고요? 저는 옥새 끼려고요, 옥새. 여몽, 위에 조인이 번성해서 관우에게 포위당한 것을 알고 있지? 예, 바로 천재 1호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형주 전군을 수중에 넣을 기회는 지금 말고 따로 없을 것이오. 여몽, 그대에게 형주 출진을 명하겠소. 부탁하오. 하! 오마가세고다사이! 오래 관우, 분수에 맞게 지내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을 모르는 모양이군. 이 싸움은 우리의 승리다! 원성에서 교전하는 조인과 관우. 그 틈을 탄 여몽은 형제를 공략하는데 성공했다. 원성에서 아직 보고가 안 왔어? 예,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우군을 원군으로 보낸 지 꽤 시간이 지났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진례하겠습니다. 원성에서 보고 왔어? 아닙니다. 5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자, 5에 사신이 왔죠? 조준님, 안녕하십니까? 죽은 손권의 사신으로 왔습니다. 자홍일대검, 사모, 정로랑, 네, 맞바꾼 옥새잖아요. 옥새가 그것만큼의 가치가 합니다. 충분히. 관우군이 우세하대요. 매턴 회심의 일격이 나가는데 당연히 내 옥새가 훨씬 좋죠. 무조건 회심의 일격이잖아요. 무조건 회심의 일격. 그거를 갖다 조웅한테 딱 껴주잖아요. 조웅의 파워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조웅이 그냥 방금 두 개의 힘을 보여주마! 때려주고, 네. 옥새가 훨씬 이득이죠. 옥새가 100배는 낫지. 자홍일대검, 네, 사모 이런 거 껴봤자 다 쓸모없어요. 그냥 조조한테 옥새 딱 껴주고 한다면 옥새로 갔다 그냥 탁탁탁 쳐대면 다 죽어요 그냥. 아니면은 장료나 이런 애들한테 줘가지고, 네, 장료나 아니면은 뭐 네, 유협 이런 애들한테 줘가지고 그냥 땅땅땅땅 쏘면은 네, 난리 나겠죠. 아버님! 조창, 무슨 일로 왔느냐? 아직 너에게 상부로 들어오라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아까 사신의 말을 얼핏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뿌에도 충분히 터득했습니다. 부디 군대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창아, 애성의 기술이 실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진짜의 멋이야.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화급을 요할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로는 말릴 수 없겠고. 좋다, 군대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좋다, 출진하라! 방덕이 마음에 걸린대요.
아빠가 쓴 수괴 때문에 강이 범람해서 함부로 성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 이 상태에서는 주공의 원군을 기다릴 수밖에 승산이 없겠군. 포기해선 안 됩니다. 다만 적을 쫓아오려면 되는 것. 목숨이 있는 한 싸울 뿐입니다. 왕년이 그렇게 응분해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목숨을 아껴서는 큰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만 안 되겠다. 조주님이 방덕을 진정시키라고 하셨으나 이렇게 응분에 있어서는 자, 출진을 하기 전에 일단은 템을 봐야겠죠? 일단은 이광구. 이광궁을 장합한테 아니다 여포궁을 장합한테 주고 자 서왕으로는 이광궁을 껴주도록 할게요. 의천검 이제 거의 좀 있으면 이제 말렙되죠. 자리가 있네요. 우금도 명장 취급 받았었는데 여기서 한 번에 선택의 명성을 다 날려버렸다고요? 자, 옥새를 얻었는데 옥새를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옥새. 사마이가 왜 보조를 안 끼고 있었지? 어디 갔냐 이거? 사마이가 보조를 안 끼고 있었니? 한 번 껴줄게. 오 드디어 전투복 나왔다. 전투복으로 이제 다 갈아 껴줄게요. 키우는 애들한테 전투복으로 다 갈아 끼워주고요.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매각을 해줄게요. 이렇게 팔아주고 사마이 민머리였다고요?